이렇게 모두 세이브합시다. 토끼! 고양이! 고양이! 토끼! 토끼!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같고 진짜 같지 않아! 키가 어떻게 저렇게 커! 가운데가 엄청 키가 커! 진짜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진짜 말도 안 돼! 다섯 쌍의 귀돌이 진짜 가짜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당황한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당황스럽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입고 있는 특이한 옷들과 이국적인 외모를 봐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저것 봐. 누나가 당황해하고 있어. 지금 이 두 번째 아이겠죠? 지연이가 내 얼굴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는다. 에디? 에디? 새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키 큰 청년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그 소년을 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청년이 능숙하게 안아준다? 지은이랑 지혜인 건가? 아! 둘 다 남자였었어! 지은이로 보이는 백발의 소년은 장난꾸러기라거나 보다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 든다. 많이 놀라셨나요? 많이 놀라지! 그리고 저 포즈는 뭐야? 안녕하세요, 집사예요! 라는 그런 포즈인데? 은색 긴 머리카락과 유리구슬 같은 벽안. 지혜인가 보다. 머리에 달려있는 토끼귀를 보니 또다시 현실이라는 감각이 사라진다. 그런데 마치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미모.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난다. 채, 잃어먹을 마술쟁이 녀석.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와는 좀 다른 목소리네요. 검은 머리카락의 남자가 툴툴거린다. 삐죽 솟아난 고양이 귀가 조금씩 움직인다. 에디, 저 고양이 방금 빌어먹으리라고 했어. 안 지르셔도 님 다섯 개 꼬았습니다. 저렇게 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지수에게 들릴 정도로 말했다. 지혜와 지수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다 들리거든 귀족 토끼님들. 동물일 때는 다들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았던 걸까? 동물 모습이었을 때는 다들 조용하기라도 했지. 아, 얘가 투덜투덜거리는 그 애인가 보네. 지우, 아! 그거, 그 애다. 고양이건 토끼건 시끄러워 진짜. 그러는 너도 토끼잖아. 난 보통 토끼랑 다르거든. 이 갈색 털 안 보이냐? 갈색 털. 귀에 있는 갈색 털. 그냥 그건 얼룩이잖아. 그래봤자 자기도 토끼인 주제에. 너처럼 요란한 머리색을 가진 녀석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요란한 머리카락색.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건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 집 거실에 남자가 다섯 명이 있다니. 그만 싸워 너희들. 밥주인이 당황해 하잖아. 내가 왜 밥주인이야? 밥을 주는 주인이란 뜻인 건가? 맞긴 한데 어감이 좀... 지수의 말을 들은 고양이와 토끼들은 말을 멈추고 일제히 나를 쳐다본다. 시선 집중되자 오히려 더 당혹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변했다고? 응, 누나. 마법이 풀려버렸어. 마법? 무슨 마법 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계속 일어난다. 이제부터는 이 모습으로 계속 지내야 되는 거야? 정말 마법이란 게 있고 눈앞에 남자들이 다른 행성에 온 외계인이라도 쳐도 다 큰 남자 다섯 명을 우리 집에 살게 할 순 없지 당연히. 남자 다섯 명과 동거라니 혹시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야. 정말로 큰일이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 당연하지. 어? 밥 여섯 명 6인분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6인분이 밥, 내 아예 밥 6인분. 지연이의 귀가 처진다. 울먹거리는 눈망울. 그렇다기보다는 여섯 명이 살기엔 집이 좁기도 하고. 전혀 좁지 않아요. 베란다 있고 거실 있고 부엌도 있고 욕실도 있는데 엄청 넓어 보이는데? 또 뭔데? 또 뭐? 가까워지고 있어. 사람들 보는 눈도 그렇고. 멍청한 고양이. 같이 살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어떤 일이죠? 뭐라고? 나는 내 길을 의심했다.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는다. 에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가르쳐주려고요. 진지하게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어. 자, 잠깐! 안돼, 토끼들 너희까지 그러지마! 밥주인, 일은 걱정 안해도 돼. 내 얼굴은 이미 달아올 대로 달아올라서 폭발할 것 같다. 넌 내 타입 아니니까 마음 푹 놓으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신뢰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군요. 누나 걱정 안 해도 돼. 누나가 평범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를 믿어줘.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서 걱정인가 본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땐 동물 모습으로 있을 거야. 오, 코딱지만한 집? 엄청 넓은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것 치고는 꽤 넓은 집이죠. 아가씨? 아가씨? 지혜로 보이는 청년이 눈을 내리깔고 말을 이어갔다. 최대한 아가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집에 계속 있겠다는 말인가? 잠깐,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물인 거야? 아니면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토끼야? 나한테 묻지 마, 이 멍청아! 아? 밥주인, 우리는 인간 모습과 동물 모습, 마음만 먹으면 어느 쪽으로든 변신할 수 있어. 근데 왜 지금은 인간이야? 잠깐! 나는 서둘러 지수의 말을 끊었다. 너희들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지구인은 맞니?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당황하지만 침착해야지. 침착하고 상황을 정리해보자. 그런데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상식적으로 동물로 변신하는 인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우리는 머나먼 곳에서 왔어. 깐다피야? 머나먼 곳? 그게 어딘데? 글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다들 갑자기 조용해진다. 뭔가 대답을 하기 꺼려하는 분위기? 마치 내가 물으면 안 될 것을 물어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머뭇거리게 한다. 누나, 그건 말해줄 수 없어. 그게 계약이거든. 아니,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 한 명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이 여자랑은. 계약이라니 무슨 계약. 내가 왜 거기에 개입돼야 되는데. 계약? 그게 뭔데? 그것도 말할 수 없어. 그럼 쫓아내! 쫓아내라고! 왜? 그게 계약이니까. 답답하다. 이 남자들이 어디서 온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알려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다. 아, 평범하게 살고 있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하필 나한테? 야, 너 우리가 싫어? 아니, 싫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 깜깜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애완동물이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걸 어떻게 금방 받아들이겠어? 밥주인. 지수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쳐다본다. 너희들은 왜 나타난 거야? 내 방 안에 너희들 놓고 간 사람은 누구야? 그건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야, 왜? 그게 계약이니까요. 또 그 대답. 왜 하필 나야?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주인공은 이제 명탐정 코나의 대기로 마음을 먹겠죠. 어떤 자식이 무단 침입해서 집에 두고 갔는지. 그건 말이야. 얘기하나요? 지수가 망설인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을 기다렸다. 알려줘, 왜 나인지. 넌 선택됐으니까. 선택되었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누가 날 선택했다는 거야? 지수가 내 눈을 피한다. 그것도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지수는 천천히. 누나, 화내지 마.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지 그게 답답할 뿐이다.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연하지. 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 존슨이 어? 갑자기 저렇게 아 안녕? 너의 그 코딱지만한 가슴 잘 봤다고. 어이 아저씨. 저 아이 코딱지만한 가슴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나 진짜. 난 정말 멘붕 올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남들한테 얘기를 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납득할지도 모르는데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누나, 우리 내쫓으려는 건 아니지? 지원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전부 내쫓고 원래 내 생활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맞지? 그래. 나는 작고 가여운 유기동물들을 잠시 맡아서 키운 것 뿐이지 남자 다섯 명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순 없어. 맘맘. 조금 매몰차더라도 지금은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하지. 세이브해. 그래 그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당장의 그 취직자리도 지금 결정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조금 내년까지라도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 돈도 못 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 예전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나만의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나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 그래요, 그 토끼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집에 빨리 돌아와야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 걸까? 원하는 삶이지! 지난 3개월 동안 동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학원이나 학교 때문에 바빠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다. 가볍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에 똥 싸야지. 뿌잉뿌잉 뿌아. 아, 난 여기 오줌 싸야지. 이러고 있으면 애들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발걸음이 굉장히. 아, 오늘도 내가 얘네들 똥을 다 치워줘야 되네. 아, 여기에 또 오줌 싸야 돼. 이러면서 맨날 닦고 신데렐라처럼 갔을 텐데 말이야. 주말에는 동물들과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웠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동물들과 집이 조금 어질러지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내 시간을 조금 빼앗겨도 즐거웠다. 야 집이 조금 어질러지더라도. 네? 사료를 냉장고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사료가 이제 다 엎어졌어. 집에 왔는데 토끼가 그걸 먹고 있어. 고양이 사료인데. 아 얼마나 볼만할까. 들도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요. 웃는 일도 많았다. 여기에 똥 싸놨네 이러면서 우석했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내 일상 속에 동물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10개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날 맞이해주었던 동물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아이들이었다면. 아 주인공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나는 사실 예전에 내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사랑님 고맙습니다. 모자. 응? 아 설마 이 남주들한테 모자를 씌울 생각인 건가?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쓰거나 후드티를 입어서 귀를 가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고 저녁 때나 특별한 일이 없을 땐 동물 모습으로 지내야 돼. 이웃들한테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사라님 45개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있는데 동물 모습으로 있어. 근데 남주 말고 여주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지.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토끼가 이제 막 당근 먹다가 부앙 하면서 이제 변신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야 밥주인 밥줘. 이 사람 누구야? 아 인형이야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야님 고맙습니다. 내 방은 자는 시간엔 출입 금지야. 언제부터 출입 금지였어 갑자기. 밥주인 그건 진짜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단추부터 맺고 다르라고 제발. 벨트 이게 뭐야 벨트. 저 고양이가 그것만 지켜주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 너한테 민폐 끼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민폐 끼치고 있어요. 그 단추 좀 잠가줘요. 고마워 누나. 근데 후드티가 뭐야? 후드티?
나도 몰라. 그냥 고맙다고 해, 토끼. 고맙다고 해, 토끼. 얘네들은 이름을 안 부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 지연, 지우, 지혜 이렇게 부르는데. 토끼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지. 도련님도 아가씨께.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였어? 그렇군요. 에, 도련님. 고맙습니다. 애는 뭔가 되게 몸이 약한 그런 토끼 느낌이네요. 진짜 좋은 해결책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사람으로 변신하는 동물이라 이런 건 아무도 안 믿겠지. 누가 믿어.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은 92 이 자식들을 92로 만들어버릴 테다. 장난이고요. 아르바이트를 할까? 아!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공부. 어? 봐봐, 이번에는 이제 변했네요? 그림이? 공부합시다. 아니, 그림 공부 말고 전공 공부. 예습과 복습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헤맬 거야. 전공 서적을 펼쳐보자. 이번 학기 전공 과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내가 왜 이 수업을 신청했을까? 오호. 93. 아! 학교! 연꽃님 한 개 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와! 고양이 얼굴이 다 보이네, 이제. 고양이 얼굴이랑 토끼 얼굴. 이 토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여기 있으려나? 물 줘봅시다. 지은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지은인가봐요. 헐! 바로 보기 말 걸기밖에 없어. 말 걸기. 사과 먹고 싶대.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힘들어해. 얼마 뿌렸다고! 이번에 한 번 뿌려봤는데! 9월 4일입니다. 동아리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얘, 얘네들밖에 없어? 쉬기. 요즘 지수가 새로운 요리를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한다. 그게 맛있으면 좋겠지만 불쌍한 식재료들. 9월 5일이네요 대학생. 뒤에서 졸고 있어. 저 같네요. 그림 공부.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이건 선물도 있나보네? 아, 그렇구만. 포크로 널 쑤셔 죽이겠다. 그래? 예술가가 가난한 거야. 나 가난해. 가난하고. 9월 6일이네요 집에서 그림을 그려. 꿈이 예술가. 이 고양이 한번 봐볼까요? 빨래.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그냥 얼굴만 보면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좀 많이 달라요. 뭔가 조금 저는 앙카진 목소리보다는 좀 부드러운? 부드러우면서도 좀 층층기 있는? 그런 목소리 원했는데. 말 걸기. 밥주인! 밥주인. 그래도 네 덕분에 집안이 항상 깨끗한 것 같다, 야. 너 아니었으면 벌써 집에 귤껍데기랑 사과껍질로 가득 찼을 거야. 층층이네, 층층. 9월 7일. 공부합니다. 스트레스. 어? 맥스. 아, 없어. 다큐멘터리 말고. 이 행동이 가능해졌다고? 아, 진짜? 9월 8일. 동물들이 사람 모습으로 변하니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다는 것! 식비가 많이 든다는 것! 그니까 이제 동물 모습으로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집에서 예전처럼 잠옷바람으로 세수 안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점. 그래도 장점은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것! 검은 고양이 지수는 사람이 된 이후로 식탐이 줄지 않았다. 예전엔 사료를 축내서 내 등골을 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된 후로는 비싼 음식만 먹는다. 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우와, 밥주인 짱!
우와. 먹을 걸 사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킁킁거린다. 후각이 발달했나. 아무튼 지수는 고양이라기보다는 강아지 같다. 저도 저런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왕. 가끔은 꼬리를 흔드는 게 보이는 것 같다. 꼬리가 있어. 그렇군. 또 어디가? 잠시 공원에. 공원에 가는데 공원에 가는데 비니 귀를 가리려고 썼겠지만은 굉장히 안 어울려. 뭔가 라이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고양이답게 집에 자주 없다. 그렇군요. 한 공간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가끔 곳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햇볕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자는 것 같대요. 지혜는 보기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생겨서 문제다. 지혜? 이 세상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면 무슨 먼 나라의 길을 잃은 왕자님 같은 느낌이다. 아가씨? 야 진짜 익숙하지 않은 아가씨. 그렇게 날 부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아 주인공의 그 네 알았네요. 네. 집중하세요. 뭘 집중? 잠깐만요. 집중하세요. 뭘 집중하는 거죠? TV 보는 거? 사과를 깎다가 지혜를 보면 꼭 이러더라. 아 사과 깎고 있는데. 집중하세요. 무표정이었다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재미있다. 장 보고 올게요. 장 보고 가는데 도련님이야. 도련님 스타일이야. 장 보고 가는데 저런 차림으로 가진 않잖아요? 가끔은 지은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간다. 토끼였을 때도 그랬지만 둘은 늘 같이 다닌다. 같은 토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은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잠깐만요. 지금 8일 토요일이에요. 8일 토요일인데 한 명, 두 명, 세 명씩 나가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 한 명만 남는 그런 광경이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니다. 항상 보면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다. 눈빛만 봐도 안다 이거군. 정말 미묘하고 신기하다. 지우는 같은 토끼지만 얘나 지금이나 따놓은 후는 참 독특한 아이다. 좋은 말로 하면 독특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조금 삐뚤어졌다고나 할까. 이런 맛없는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고? 만지지 마! 절로 가! 가버려! 아 멍청하긴. 머리도 따 어디 쓰냐? 야 내가 진짜 화난다 저 말 들으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다. 꺼지라는 둥, 보기 싫다는 둥, 나가라는 둥. 근데 지우는 의외로 귀여운 면이 있다. 그게 뭐야? 연애 소설. 헐. 아 그런 건가? 막 순정 대한 그 막 갯모애인가 보네. 분홍색 표지에 귀여운 마눌님 지음. 아 귀요니 여자의 사랑은 체리맛 사탕? 우와 제목 한번 참. 재밌어? 너 같은 바보가 문학을 이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름 흥미로워. 이 작품은 인터넷이란 곳에서 꽤나 유명하다고. 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주인공은 뭐? 늘 내 말은 무시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한다. 지우가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한다는 건 조금 놀랐지만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정말 귀여운 얼굴로 눈을 빛내고 있다. 삼각관계에 휘말린 여주인공이 알고 보니 대기업의 사장의 딸이었던 거야. 좀 멍청하지만 그래도 빽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돈 많고 매너 좋은 재벌 2세랑 결혼하려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야. 이건 꽤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왜 부모님의 반대? 왜 부모님 반대하냐고? 돈 많고 매너 좋은 재벌 2세! 얼마나 좋아! 아침 드라마 같아. 가난한 여자, 알고 보니 돈 많은 아버지, 결혼, 부모님 무조건 반대! 라는 뻔한 공식이 지우에게는 신선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와닿는 것 같다. 너 어디 가는 거야? 너한테 알려주기 싫은데? 그래 그냥 가. 비밀도 많아요. 집에서 가장 밝은 건 아무래도 지연이다. 누나 쪼르르 쫓아오는 게 정말 귀엽다. 말하는 거 꼭 초등학생 같은데 외모는 지우와 비슷한 나이로 보인다. 꼭 이런 애들이
제가 많이 뭐라고 해야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 본 거가 있지만 꼭 이런 애들이 변태끼가 꽤나 있어요. 꼭 둘만 있을 때, 꼭 둘만 있을 때 저런 애들이 누나 막 이러면서 그래 저녁에 특히 저녁에 변태끼를 엄청나게 표출을 합니다. 그래 저 촐랑대는 고양이 진짜 시끄럽네. 내 맘이다 뭐. 지우와 지연이는 자주 틱틱거리는데 들어보면 정말 애들 싸우는 수준이다. 귤 까먹고 아무데나 흘리지 마. 귤 까먹고 있어. 누나 제가 뭐라고 그래, 혼내줘. 그래 꼭 저렇게 이제 너희 대체 몇 살이야? 지연이의 또 다른 특징은 모자란 어휘력이다. 이건 어린 문제로군. 이건 어려운 문제로군. 달맞이가 없어. 단무지가 없어. 가끔은 발음이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걸 틀리기도 한다. 강아지는 코카콜라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동물 채널에서 나오는 코커 스페니어를 보고 말했다. 가끔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귀여우니까 그럭저럭 넘어가준다. 그럼 오늘도 예쁜 누나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뭐? 처음 들었을 땐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외출할 때는 귀가 있으면 꼭 그 위에 귀달린 후드를 쓰고 나간다. 걱정하지 마 누나. 지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쾅하고 닫혀버린 현관문 밖에서 흥흥흥흥 거리는 콧노래가 들린다. 괜찮겠지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얀 얼굴에 새하얀 머리카락 항마력이 부족님 5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없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캐릭터도 굉장히 낮저밤이, 네 낮저밤이일 것 같네요. 꼭 이럴 때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지그시 쳐다보다가 저녁에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런 느낌. 의자로 헤드샷 죽입니다. 널 죽이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말보다는 눈빛으로 대화를 하는 알 수 없는 소년. 맛있어. 아 사과 좋아하지. 처음 사과를 먹고 했던 말이다. 그 이후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과를 먹어치운다. 지은아. 응? 아니야. 뭔가 대화를 하기도 힘들다. 여주가 대화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나마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때는 지혜가 옆에 붙었을 때다. 에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지혜, 지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에디, 도련님 이렇게 리본? 지혜한테는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옆에서 보면 꼭 지혜가 보모 같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이들과 함께 산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집안은 전보다 더 어질러지고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하고 요리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들을 계속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건 조금 신기해서다. 머릿속에 학교 공부와 취업 준비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 걸로? 밖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상대가 있어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또 자주 웃는다. 어쩌면 내 몸에 배어있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 꼭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알고 싶다.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